안녕하십니까. 평양의 어항 강철한 TV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그 2020년 경자년 쥐의 해라고 합니다. 하얀 쥐의 해라고 하는데 이 쥐띠 해를 맞아서 여러분은 이제 쥐에 대한 생각, 어떤 추억들이 있는지 그 저희 생활, 저희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 쥐라고 하게 되면 약간 지저분한, 또 뭐 이 도시의 성장은 보기 싫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제가 미국에 한번 갔었는데 그 뉴욕 지하철의 그 쥐는 정말 이제 좀 털도 부시시하고 좀 보기가 흉물스러운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쥐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 대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쥐는 이제 아주 근면하고 먹을 것을 잘 물어오는 뭐 이런 이제 동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 쥐에 대한 추억이 아주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쥐가 없었으면, 쥐 때문에 저는 목숨을 건진 사람이고, 쥐가 없었더라면 그 함경남도 여덕군에 위치한 북한의 강제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수용소도 쥐가 있는 수용소와 없는 수용소는 그 생존율이 달랐습니다. 쥐가 없다는 그런 수용소는 광산이나 탄광 같은, 그야말로 쥐가 살기 힘든 그런 감옥이나 쥐의 그런 지역이었고, 쥐가 있었던 수용소는 산골 지역, 그런 자연 환경이 돼 있던 수용소였기 때문에 쥐가 살았던 수용소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 자, 제가 여덕 수용소에 처음 들어가 가지고 딱 3개월째 되는 날에 영양실조가 왔습니다. 사람이 영양실조가 오게 되면요, 그 여러 가지 증세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피부가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손톱이 막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증상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배가 나오고 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상은 진짜 눈에 보이는 고기를 다 뜯어먹고 싶습니다. 정신 착란 증세가 옵니다. 저는 이제 영양실조 2단계에 들어가면서 정말 이제 고기를 먹고 싶었죠. 그 수용소 안에 밭에 나가서 이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이가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막 가보니까 쥐 굴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쥐 굴을 많이 파봤기 때문에 이 쥐 굴에는 쥐가 있을 것이다. 저도 그때 알았는데 쥐 굴이 수직으로 들어간 굴에는 이제 쥐가 사는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선으로 들어간 굴은 이제 쥐가 도망 나오는 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굴은 아무리 파봐도 쥐가 없습니다. 이 수직으로 들어간 굴을 쭉 파보니까 여러 갈래가 있었고, 그 갈래 중에 한 군데는 이제 쥐가 침실도 있고, 또 한 군데는 화장실도 있고, 또 한 군데는 쥐가 물어다 놓은 옥수수 창고가 있었어요. 다행히도 그 아이가 발견한 쥐 굴은 그 쥐가 대가족이 사는 그런 굴을 판 모양입니다. 그 지구를 통째로 파보니까 이 주먹만한 지돌이 몇 마리 잡혔고, 또 쥐가 숨겨놓은 옥수수까지도 다 우리 꺼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쥐 파티를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막 쥐를 이제 꼬챙이에 껴가지고 불에다 구워 먹는데, 저는 그때 뭐 아무리 고기가 먹고 싶었지만 그 뭐 평양에서 잘 나가던 뭐 그런 집안의 손자였고, 내가 저렇게 어떻게 쥐를 먹을까? 근데 아이들이 막 쥐를 싹 구워가지고 그걸 뜯어먹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다리를 뜯어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너도 먹어봐라. 저도 그때 나도 모르게 그 쥐 다리를 뜯어가지고 먹었는데 그때 먹어본 쥐고기 맛이 제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뭐 안심 둥심 온갖 맛있는 고기를 뜯어먹어도 그때 그 고기 맛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쥐도 먹을만 하구나. 그게 바로 제가 여덕 수용소에서 생존했던
첫 번째 기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저의 친구들과 함께 쥐구를 파러 다니면서 쥐들을 잡았고, 저희 할머니가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힘들어할 때 쥐를 잡아가지고 구워두시게 했습니다. 쥐고기가 약간 찌린 내 같은 냄새는 나지만 그래도 먹을만 합니다. 또 산골쥐는 윤기가 반짝반짝 흘러가지고 깨끗해요, 사실은. 예. 저희 수용소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다들 뼈만 남았는데 이 친구만 살이 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수용소에서 살찌는 비결이 뭐냐 물어보니까 얘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제 우리가 농촌지원 농촌 그 동원 나가서 일을 하다가 그 친구네 집에 우연히 들러갔는데 이 친구 집이 방이 두 칸이 있는데 방 한 칸이 아예 그냥 쥐 소굴이 돼 있어요. 쥐가 그냥 굴파가지고 막 난동을 피우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거기다가 옥수수를 훔쳐다가 계속 뿌리면서 아예 쥐를 사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한 마리씩 오르가미를 넣고 쥐를 낚아채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유일하게 고기를 떨구지 않고 먹는 그런 친구다 보니까 살이 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친구를 막 놀리면서 별명을 이제 쥐터벌대장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놀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수용소 집 천정에는요, 뭐 여기 대한민국에서도 옛날에 시골집은 다 유사했을 것입니다. 쥐들이 막 난리를 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천정에 이제 정의를 발라놓게 되면 쥐들이 구멍을 쫙 뚫어가지고 머리를 싹 내밀어요. 그 내미는 모습이 참 귀엽기도 합니다. 저는 자다가 요 쥐를 어떻게 잡을까 고민했었는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 낚싯대에다가 올가미를 놔가지고 그 쥐가 머리를 내미는 거기다가 싹 대고 있습니다. 쥐가 머리를 내밀 때 올가미를 딱 걸어가지고 탁 채게 되면 걸립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쥐를 잡아서 구워 먹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쥐들 때문에 북한의 여독수용소에 많은 정치범들이 영양실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자기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쥐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쥐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쥐를 혐오동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그 쥐들이 참 뭐 이생적으로 불경하고 안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여독수용소에서 생존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아마 이 쥐의 이 해를 맞으면서 저의 그 옛날 경험을 한번 이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이제 그 이 현대사회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저의 이런 말들이 저게 무슨 꿈나라 얘기인가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젠가 겪었던 얘기이고 지금 이 순간 여독수용소에 생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경험한 똑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생존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자년 2020년 쥐의 해를 맞으면서 저는 이제 북한의 수용소, 특히 여독수용소에 생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쥐 때문에 목숨을 건지고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예전에 있었던 저희 얘기를 여러분께 공유를 했습니다. 자, 강철한 TV를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많은 다양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수감됐던 많은 친구들, 많은 분들의 스토리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광고를 봐주시고 또 북한 내부의 정부 확산을 위한 저희 센터의 그런 사명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또 후원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